세계화. 세계화되면서 국경의 장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. 개방됐어요. 예, 그러면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됐다. 왜냐하면 개별 국가의 문제가 그 나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. 이제 어떤 한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요. 2008년 전 세계 경제 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건 미국발이었어요. 미국 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그 대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. 그것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국 내에 문제로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. 전 세계의 파급 효과. 왜냐하면 국경의 장벽을 허물었죠. 그러니까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이 뻗치게 돼요.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어떤 한 나라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 문제로 확산되게 된다. 그러면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다. 그래서 2008년 발의 그 미국발 경제 위기는 전 세계가 같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되었잖아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럽발의 경제 위기, 유로존의 경제 위기라는 것도 고기 내에서 끝나지 않아요.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라고요. 상호 의존성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시간, 공간의 제약이 감소된다.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, 이거 없이는 사실 세계화를 이렇게 촉진시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.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말 문화상품 이런 것들이 인터넷 뭐 이런 망을 통해서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교환이 되잖아요. 그래서 문화적 교류, 상품과 자본 거래가 정말 활발해지게 되면서 시간적, 공간적 제약이라는 것. 지금 미국에 있고 지금 한국에 있고라는 이 물리적 거리가 무색해지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특정 문화권의 생활 양식이 확산되게 되었다. 이제 개방화되게 되면서 특정 문화권,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전통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. 그래서 보면 서구식의 민주주의, 시장경제체제, 서구의 의식주, 언어, 학문, 서구 중심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.